제가 알아본 바로는 몇몇 병원에서 콜이 들어온 모양입니다. 뭐 대학병원도 있고 또 뭐 미국 쪽에서도 연락이 왔다는데. 아니 무엇보다도 본인이 싫다는데 그거 와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? 너 기껏 판 만들어줬더니 여기저기 저울질하고 있다며? 그런 거 아닙니다. 그럼 한번 튕겨보는 거야? 아니라니까요. 그럼 잔말 말고 들어와. 글로벌 센터엔 네가 필요해. 차 선생 있잖아요. 실력은 저나 차 선생이나 비슷해요. 그러니까 필요하다고. 네가 있어야 차 선생도 있는 거야. 저희 둘 또 경쟁 붙이시게요? 이젠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. 서로 경쟁하면서 실력도 느는 거지. 차 선생 저거 내내 뺀질거리다 이제 일 좀 하나 싶은데 너 아니면 미국 돌아가겠단다. 장 과장도 그렇고 다들 그만두겠다고 협박들을 해대니만.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 약속한 거 잊지 마라. 밟을 거면 제대로 밟아주라고. 이사장님도 아무 말 못하게. 알아들어? 걱정 마세요. 근데 왜 생각이 바뀐 거야? 혹시 여자 때문이야? 네? 승주가 쫓아낸 내분비내과 주인아 선생. 부원장한테 취직까지 부탁했다며. 그때도 그만두겠다고 협박하면서. 모르는 게 없으시네. 근데 그 여자 저 안 좋아해요. 넌 좋아하고? 그래서 좋아하게 만들어 보려고요. 그래, 이유가 뭐든 네가 마음먹었다는 게 중요하지. 나 모른 척 할 테니까 어디 한번 제대로 해봐. 축하해. 고맙다.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. 얼마든지.